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또 오랜만에 자라 하울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옷을 구매하진 않았고요. 한 4벌 정도만 구매를 해봤어요. 봄 신상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다채로운 옷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또봄 신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옷은 바로 플라워 프린트 페플럼 탑입니다. 페플럼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블라우스나 재킷, 허리 아랫부분에 턱이나 프릴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짧은 치마가 조금 덧대져 있는 느낌을 주는 이런 패션 연출법이라고 해요. 조금 더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고요. 소매는 7부 소매로 조금 더 귀염성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벌룬 소매이고요. 그리고 면 100%인데 약간 힘 있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벌룬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뒤에 단추 하나로 여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은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조금 더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주고 이 페플럼 스타일로 배 부분은 또 커버를 해줘서 활용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요. 바로 플리츠 스커트입니다. 청록색 빛이 너무나 예뻐서 주저없이 선택한 스커트인데요. 허리 부분은 밴딩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고요. 하이웨이스트 미디 스커트 길이입니다. 택에 보면은 케어 포 파이버라고 써 있어서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50% 이상 재생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아주 환경을 생각한 의류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옷은 바로 후드 재킷입니다. 카키 색상이고요. 하이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는 조금 귀염성이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앞쪽에서 지퍼로 여밈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스냅 버튼이 달려있는 포켓이 양쪽에 있어서 또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는 밴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소매도 이렇게 신축성 있는 디자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벌룬 소매와 가오리 소매가 섞여 있어서 풍성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재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캐주얼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커트 같이 또 이렇게 귀엽게 연출을 하시는 거에도 다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재킷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옷은 지오메트릭 패턴 원피스입니다. 지오메트릭은 기하학적인 무늬나 커팅을 의미하는데요. 살짝 색다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원피스예요. 앞쪽에 버튼으로 쭉 여밈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히든 버튼 처리가 돼 있어서요.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 드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옆심 라인 쪽으로 이렇게 포켓이 되어 있어서요.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원피스로 입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다른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은 앞에를 다 오픈하시고 허리벨트 이용하셔서 약간 얇은 재킷의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자라옷 4벌 정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봄 신상 상당히 많은 옷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구경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옷을 사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매칭을 해서 입지? 약간 연출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그 옷을 사면 택에 넘버링이 다돼 있거든요. 그 넘버를 쳐보시면 바로바로 그 옷이 뜨니까요. 모델들은 또 어떻게 입었는지 그 연출법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